오늘부터 아트설계연구원의 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트설계연구원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아트설계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아트설계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회원들과 함께 12권의 책을 출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추천서를 보면 한, 둘, 셋, 네 분의 추천이 있어요. 그래서 대구 아름다운 교회 이재용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말할 때 묵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상해야 된다. 그 다음 용문교회 이영구 목사님도 역시 묵상을 말하고 삼봉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상관 목사님도 설교자에게 묵상은 물과 같다. 또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 대표인 김영환 목사도 나는 매일 묵상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묵상이 뭐냐? 도대체 이 아트 설교 연구원에서 말하는 묵상이 뭔가라고 말할 때 11페이지 기존의 큐티와 개인 성경 연구와 완전히 다른 묵상법인데 창조적 성경 묵상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특징이 뭐냐? 12페이지에 신학과 인문학을 융합한 묵상법이다. 둘째, 설교를 위한 묵상법이다. 셋째, 묵상의 틀, 프레임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인문학적 질문법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장에 와서 묵상과 설교는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뭘 말하고 있냐면은 묵상 없이 설교하면 안 된다. 17페이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묵상은 누구나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 명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묵상은 누구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명상은 비우는 것이다. 묵상은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묵상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왜 아니오라고 제가 말하겠습니까? 이 묵상을 말하면서 여기에 동원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막의 교부들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의 교부들이 하는 그 묵상이나 명상이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구분 짓고 있는데 명상은 비우는 것이고 묵상은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그냥 언어 유희에 불과해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묵상을 말하면서 이 묵상에 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묵상이라고 말하면서 사막의 교부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아트 설교 연구원에 이 책의 저자가 김도인 목사님이신데 김도인 목사님의 그 창조적 묵상법의 그 정당성이 어디에서 부여되느냐 사막의 교부들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묵상은 전통이 깊다.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막 교부들이다. 사막 교부들은 묵상의 대가들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의 묵상을 예수님도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분주한 마르다 동생이 이렇게 마리아가 말씀에 이렇게 주의를 듣는 기울이는 걸 보고 그것도 묵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연결이 적절치 않습니다. 묵상하고 뭐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 앉아서 듣는 거하고 사막의 교부들이 했던 거하고 같습니까? 이거는 논리적 연결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더 나가기 전에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소크라테스를 말해요.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고 두 번째는 자신을 알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소크라테스를 인용하냐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파르테논 신전에 쓰인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아야 한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동시에 자신을 알게 된다. 만일 소크라테스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걸 연결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는 이 파르테논 신전과 연결시키면요. 이거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접신이에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 파르테논 신전에 쓰여 있는 너 자신을 알라나 이런 말은 그냥 우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사막의 교부들에서 다시 제가 다른 책보다도 이제 손에 잡기 쉬운 책이라서 가까이 있는 책이라서 제가 레이 융겐을 다시 인용하면요. 그 사막의 교부들이 한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관상기도란 것이 결국 그 내용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 그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의 크기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레이 융겐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6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그 은자라고 알려진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해요. 이 은자들은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고립된 작은 마을에 기거했다. 관상운동은 만트라를 기도 도구로 권장한 이 수도사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막의 교부 수도사들이 한 게 뭐냐면은 관상기도예요. 역시 이 책에서도 김도인 목사님의 설교자와 묵상이라는 책 이 책에서도 바로 뒤에 나가면은 24페이지에 보면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나 이렇게 말하면서 렉티오 디비나를 말해요. 관상기도를 말한다고요. 꼭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는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고 여기에 보면 이 관상기도를 한 이 사람들이 어떤 근거 속에 있느냐 사막의 교부들이 그러니까 이 책 설교와 묵상이라는 이 책에 말하는 그 묵상이라는 사막의 교부들의 기초를 두고 있는 그 관상기도가 어떤 근거를 두고 있냐 이거예요. 이 레이 융겐이 다니엘 골만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하는데 뭐라 해놨냐면 이 초기 기독교 수사들의 명상법과 생활 규칙은 동방의 몇 개 왕국에서 볼 수 있는 힌두교와 불교 고행 수행자들의 기법과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초기 기독교 수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채용한 명상 기법들은 동양에서 빌려온 것이든지 아니면 자발적인 재발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사막의 교부들이 가져온 그런 기도의 방법들이 신비적인 수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역시 이 윌리엄 텍사 이 사람을 인용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기독교 명상은 이집트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명상 수련의 지적, 철학적 그리고 신학적 기반의 상당 부분 역시 헬레니즘과 로마 이집트의 신학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학의 다양한 영지주의적 사변과 접촉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였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많은 학자는 영지주의적 사변의 뿌리가 동방, 아마도 인도였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도들이 하나님께 그 자기들의 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을 썼다면 역시 거기에 동원되는 기독교 만트라, 이 관상기도도 역시 그런 이 영지주의의 사변의 뿌리가 영지주의에서 역시 나왔고 영지주의의 그 또 사변의 뿌리는 이 동방이다, 인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보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 책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더 인용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이 책에서만 제가 언급했어요.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거, 예, 아트 설교 연구원의 이 김도인 목사님이 창조적 묵상법이라고 말하는 여기에 나오는 이 묵상이라는 것이 사막의 교부들로부터 시작하는 렉티오 디비나를 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출발 시작부터 역시 이런 관상기도로 시작한다는 거 매우 비기독교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현대의 설교가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뿌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부터 원천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계속 뭔가 다른 것이 뭔가 있을 것이라는 관점을 계속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다고요? 지금 제가 말했듯이 역시 이 묵상을 말하면서 묵상의 뿌리를 그런 신비주의적인 사막의 교부들에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 설교 바르게 해야 되는 고민들 우리 모두에게 많지요.
목회자들에게나 또 성도들의 참 그런 열망을 생각하면 더 우리가 설교를 더 집중적으로 참 하나님 말씀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신비주의에 기초한 그 뿌리가 영지주의와 동양의 인도에 기초한 그런 렉티오 디비나 그런 걸로 갈 수가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렉티오 디비나를 하는 토마스 머튼이나 리차드 포스트나 필립 얀시나 뭐 어떤 누구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요? 불교나 기독교나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 렉티오 디비나 관상기도로 가면요. 그렇게 기초해서 가는 이런 방식의 이런 아트 설계 연구원의 이런 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근거, 바른 기초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